요새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 강대국 6위가 한국이에요. 우리 밑에 프랑스가 있고 그 밑에 일본이에요. 프랑스와 일본이 왜 요새 우리한테 뒤지느냐? 무기의 퀄리티가 이제 한국이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가만히 8개 국가를 쭉 봤더니요.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식민지였던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강대국은요, 다 강대국이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역사의 불가능이 현실이 된 거예요.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잘 될 것 같냐 못 될 것 같냐 이런 질문을 그거 나도 궁금하다. 그거 궁금하죠. 네네네. 더군다나 AI라는 혁명시대가 왔어요. 야, 이거 어떻게 될까? 답은요, 역사에 있더라고요. 요새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 강대국 6위가 한국이에요. 우리 밑에 프랑스가 있고 그 밑에 일본이에요. 프랑스와 일본이 왜 요새 우리한테 뒤지느냐? 무기의 퀄리티가 이제 한국이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 강대국은 경제 규모, 기술력, 그다음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 국방력이라고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순위가 8위였던 게 올라간 거거든요. 가만히 8개 국가를 쭉 봤더니요.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식민지였던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역사의 불가능이 현실이 된 거예요. 저 대단해, 진짜. 그죠? 강대국은요, 다 강대국이었어요. 맞아요. 우리 빼면 G7이에요. 원래 기성 그 자기 레거시 가지고서 이제 기득권들이었던 나라들인데 우리가 맞아요. 그거를 치고 올라간 거지. 그걸 세계은행 보고서에서 뭐라 그랬냐. 그 원인은 교육이다. 근데 참 특이하지 않아요? 아니 우리나라 제조업은 왜 이렇게 발전했지? 그 힘이 제조업이 원천인데 하청업체들이 다 잘해서 그래요. 왜 다른 국가들은 제조업이 그렇게 육성 못했냐? 엘리트들은 열심히 한다고 쳐도요, 밑에는 안 해요. 근데 대한민국은요, 그게 무려 3천만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세계은행에서 뭐라 그랬냐? 아니, 세상에 1980년에 고등학교 졸업률이 70%인 유일한 국가다. 사실은 지금 우리가 부작용 얘기하잖아요. 애들이 너무 공부하더라고. 막, 이게 너무 문제가 많다 그러는데, 그게 우리를 만든 힘이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성공한 거는 오로지 보통 사람들이 열심히 지난 30년을 살아왔었기 때문이다. 근데 그 DNA가 애들도 있는 거예요. 맞아요. 가수 하면 세계 최고, 웹툰 하면 세계 최고. 옛날에 음악, 드라마, 영화, 웹툰, 만화 개방하면 다 망한다 그랬죠. 다 그래서 뭐 그 스크린 쿼터제 이런 것도 있고. 이게 디지털 시대로 가면서 구독과 좋아요 경쟁 체계로 바뀌었죠. 다 1등했어요. 맞아요. 그럼 대한민국 아이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다. 이게 자기 부모 세대가 제조업에서 만든 걸 이제 물려받은 거예요. 우리 IMF가 97년이었거든요. 거의 30년이 돼가죠. 네. 지구상에서 그 30년 동안 미쳤다는 꿈을 가장 많이 현실로 만든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정확한 팩트예요. 이제 대한민국에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겼고 자동차를 세계 2위로 팔고 심지어 전투기, 탱크, 자기네 국가를 지켜주는 그 비싼 무기들을 한국 거라고 좋다고 사요. 맞아요. 그리고 원자력도 장난 아니잖아요. 맞아요. 기적도 만들어본 친구들이 하는 겁니다. 그치. 그죠? 전제조건은 뭘까요?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AI 시대 늦지 않게 추격하고 포기하지 않고 서로 잘 합심해서 이게 발생시킬 수 있는 많은 부작용 최소화하는 것도 우리가 잘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공부를 해야 될까요? 예를 들면 AI, 그래 AI가 대세인 건 알겠어. AI 공부해. 근데 AI가 어떻게 공부하지?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인터넷 시대에도 그 처음에 나왔을 때요. 공부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인터넷은 어떻게 공부하는 거야 하는 내용들을 공유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디지털 문명의 핵심이 됐어요. 지식은 공유하는 거다. 이제는 유튜브를 비롯한 플랫폼들이 엄청나게 많은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다루는 내용을 통해서 학습을 하는 게 이제 보편적이 된 거죠. 그래서 학교를 다니면서 학위를 하고 필요한 역량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혁명이 시작된 요 기간만큼은 내가 열심히 검색해야 돼요. AI로 그거 해도 돼요. 그러면 최재풍 교수님은 어떻게 이 AI를 공부하고 있을까? 네네. 어떻게 하실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네. 어떻게 공부하고 계세요? 저는
주로 퍼플렉시티라는 걸 씁니다. 그러니까 퍼플렉시티가 좋은 게 뭐냐면 거짓말을 안 해요. 그렇죠. 예, 특히 뭘 보고하고 마치 이 딱딱한 비서 같은 느낌을 줘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 아침 9시마다 가장 중요한 AI 뉴스에 대해서는 나한테 브리핑을 해줘. 어제 나온 뉴스 잘 정리해서 나한테 알려줘. 그럼 알려줘요. 그럼 그게 딱 나오죠. 아, 이런 이슈가 있구나. 그럼 내가 평소에 구독해놨던 채널에서 그 이슈를 다룬 것들을 영상을 통해 학습을 합니다. 그럼 나의 역할은 뭐냐? 그 모든 걸 통합해서 통섭적인 사고를 통해 아, 이러한 변화의 트렌드가 있구나를 파악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학습을 통해 내가 만들어내야 되는 컨텐츠를 이제 크리에이트하는 거. 이게 이제 남아있는 인간의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내 걸 해야 되는 거네요, 결국은. 컨텐츠를 만들어서 이렇게 맞습니다. 또 공유하고 이렇게 되는 거네요. 자기 생각이 정립되어 있는 것들을 찾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이제 교육의 새로운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혁신을 할 때에는 사실은 세계관을 전환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AI를 이야기하면 아빠로서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이제 4살이에요. 네. 이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시켜주면 좋을까? 그런 질문 진짜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어때요? 제가 그런 질문을 받기 시작했던 게 포노사피엔스 쓸 때였어요. 스마트폰을 쓰는 인류가 온다. 그때 이제 학부모들이 교수님이 뭘 몰라서 그래요. 애들 스마트폰 보면 완전 중독돼요. 바보상자예요. 바보상자예요. 게임들. 근데 옛날에 보니까 TV가 바보상자라 그랬었는데. 맞아요. 그렇죠? 그럼 인류의 지능은 퇴보했겠네요. 그러게요. 안 퇴보했죠. 부작용은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사피엔스의 DNA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진화를 해왔잖아요. 7만 년 동안 진화해왔는데 그 진화의 법칙에 보면 내가 아기 때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둔감하죠? 죽어요. 그래서 동영상에 되게 예민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도 동영상을 딱 놓으면 시선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본능이구나. 그렇죠. 남자들은 옛날부터 사냥을 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남자애들의 DNA에는 동영상이 되게 민감한 게 있습니다. 동영상 쇼츠 중독은 사피엔스라면 피할 수 없는 부작용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빠지는 거는 본능에 충실한 건데 그걸 이겨내는 게 인간. 결과론적으로 보면 결국 그런 시대에 적응한 사람들이 성공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AI 시대는 그럼 어떤 교육이 필요하냐? 이 AI를 활용해서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먼저 뭐가 필요할까요? 난 이런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하는 상상이 필요하죠. 그럼 상상력이 되게 중요하네요. 상상력을 키우는 건 어릴 때 좋은 작품을 많이 봐야 돼요. 경험치가 커야 되는 거죠. 그래야 상상이 되고. 두 번째, AI는 문장만 알아들어. 근데 내가 말을 못해. 아, 있잖아. 그거 거시기. 막 이러면. 표현력 있어야 되는 거야.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 구사력이 좋아야 되네요. 상상력을 풍부하게 해주는 거 책이죠. 책을 많이 읽게 해주고요. 많은 경험을 하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구독과 좋아요 때문에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애가 알아야 돼요. 그건 어디서 오냐? 공감대입니다. 공감대.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배려해 줬을 때 거기서 기쁨을 느끼게 돼. 이걸 우리가 흔히 인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인성을 키워야 구독과 좋아요를 만들 수 있는 역량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상 수학 잘하면 AI 시키면 되겠다. AI의 지향점이 뭐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사실 챗GPT가 경쟁했던 AI 스타트업하고 뭐가 특별히 달랐냐 나중에 분석해봤더니 UI, UX 인터페이스가 너무 사람 친화적이었다라는 게 나중에 결론이었어요. 미라 무라티라고요. 오픈 AI의 CTO를 맡았던 1988년생 엔지니어가 있습니다. 미라 무라티의 리더십이 뭐냐면요. 따뜻한 배려심과 인성이래요. 그리고 우리는 공감한다. 인류를 위해 AI를 만든다. 그렇지.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교육의 본질이라는 일반 대중의 파워가 센 대에서는요. 자본이 지배하지 않잖아요. 구독과 좋아요는 자본이 만들 수가 없어. 맞아. 그죠? 그럼 그게 지배하는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은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그거에 대한 애정, 휴머니티에 대한 소위 존경심, 이런 것들이요. 결국 끊임없이 이 기업을 지속시킬 수 있고 자기의 성공을 이끌어갈 수 있는 가장 큰 에너지와 자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에서 글로벌 인공지능 혁신 선도 도시로
딱 지정을 했잖아요. 네. 서울 시내 대학들 그리고 산업기관하고 협력해가지고 매년 만 명 이상의 AI 인재를 양성한다고 하거든요. AI 관련된 것들을 연구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이 서울시의 이 정책 어떻게 보시는지 너무나 잘하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AI 인재는요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엄청나게 필요로 해요. 수요가 폭발적입니다. 최근에는 어느 정도 인재 전쟁이 벌어졌냐? 이 마크 저커버그라는 페이스북 창업자가 불을 붙였는데요. 한 AI 개발자를 데려오면서 3,300억을 줬고요. 기본이 1,400억. 그럼 생각해 보세요. 걔들이 AI를 한 20대예요. 이 아이들이 1,000억씩 막 버는 게 그 수학 공부 잘하고 어릴 때부터 이런 애들한테 막 퍼지겠죠. 그럼 걔들도 AI 공부를 막 할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 인재들이 큰 성공을 거두게 되면 이게 롤모델이 돼서 맞아. 계속해서 이제 자본이 3경원이 넘는 미국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우리도 글로벌 시장에서 인재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거의 전 분야에서 AI 인재를 기본적으로 키워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인재들이 많은 도시에 기업들도 오겠죠. 그래서 AI 인재가 많은 도시가 되는 게 미래의 성장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 AI 인재 양성 정책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는 서울시 내 대학 역량을 활용해서 초급, 중급 AI 인재를 연간 6천 명 이상 육성한다고 해요. 그리고 산학협력을 통해서 AI 최고 수준 인재 양성 계획과 AI 혁신기술 유관학과에서 석박사 과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AI 서울테크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도 있다고 합니다. 바라건대 장학금 규모가 세야 된다. 네. 그리고 여기 조언을 해주시는 분들이 교수님 같은 분들이 가서 그리고 막 네이버 사장 가고 퓨리오사에서 막 가고 그렇게 해야지 이것이 뜰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그럼요. 지금 보면 청년 취업 사관학교라는 걸 원래 운영을 해왔었거든요. 저도 한번 가서 자문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 청년 취업 사관학교를 최근에 AI로 특화해서 운영한다고요. 이게 시대적인 변화에 잘 적응하는 거죠. 여러 가지 기본적인 역량 자체를 AI를 적극 활용하는 걸로. 이렇게 되면 박사급 비서를 옆에 두고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취업을 하든 창업을 하든 자기가 훨씬 더 좋은 기회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책은 앞으로도 되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책으로 대한민국의 이 수도인 서울이 AI 인재가 좀 풍성한 곳이 될 수 있는 좀 가능성이 커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유연한 인재 육성 정책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AI로 혁신하는 도시 서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잡담이학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아, 너무 저도 즐거웠고요. AI 얘기로 이렇게 풍성하게 많은 대화를 나누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서울시에서 이런 자리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서울시장으로서 네. 열심히 또 보탬이 되는 활동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